여러분 안녕하세요. GTQ1급 자격증 저자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실무 응용 포스터 제작 편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기 익히기 첫 번째 예제로 레이어 마스크 기본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화면은 교재 또는 CD에 나타나 있죠? 레이어 마스크 기본기 배경으로 방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 있고 또 여성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원형 형태의 도형 안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결과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또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문제 사이즈와 똑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 RGB,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이것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OK를 눌러서 이 상태로 새 문서를 열어주신 후 파일 열기 오픈을 눌러서 우리가 세 개의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슬 컨텐츠와 방.jpg 그리고 여성 이세 개입니다. 구슬, 방, 여성 세개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될방 이미지를 선택한 후 전체 선택해 주세요. 전체 선택은 셀렉트에서 All 또는 Ctrl A를 누르면 되었습니다. 선택하여서 전체 선택을 하여 주신 후 복사합니다. 에디트, 카피, 컨트롤 C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로 돌아와 이 부분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트 또는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그림이 굉장히 큰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컨트롤 T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단 부분에 라인을 맞추시고요. 의자가 나타나게끔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고, 자, 여기 결과물을 보면은 지금 등은 없고, 이와 같이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 보이고, 의자의 다리는 이렇게 잘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의 우체통은 보이지가 않네요. 이 정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화면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하셨다면 엔터를 눌러줍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이미지를 불러와 결과지와 맞게 배치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jpg의 사용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여성.jpg를 활성화합니다. 여성.jpg를 활성화해서 역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셀렉트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셀렉트 메뉴에서 All, 전체 선택하고 에디트에서 카피, 그후 역시 작업 과정으로 돌아와 에디트,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 이미지는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동 도구 무브 툴을 사용해서 쉬프트를 눌러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켜주시고 조금 더 오른쪽 여백이 없도록 이 정도로 배치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번 시간 이 예제를 통해서 실습하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경계선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죠. 자, 이때는 지금 마지막에 놓았던 이미지 레이어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단추들 중세 번째 단추, 바로 Add Layer Mask.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옆에 흰 종이가 생성되죠. 바로 이것이 마스크 레이어입니다. 이때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자, 기본값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경색 흰색, 배경색 검정색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 그라디언트 모양은 전경색에서 배경색, 즉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오른쪽 옵션에서 라이너 그라디언트인지 확인하시고 다른 옵션은 변경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여성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오른쪽 여성 부분부터 왼쪽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이와 같이 뿌얘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부자연스러움으로 한 번 더 다시 여자의 어깨 부분부터 짧게 쉬프트를 누르고 살짝 드래그를 하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경계가 자연스럽게 경계가 지면서 서로 합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계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다시 계속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라데이션 툴을 통해서 그리고 마스크 레이어를 통해서 사이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 이 문제는 3번, 4번 문제에서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를 합성하게 될 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므로 필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슬 이미지를 꺼내어서 구슬 이미지 역시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셀렉트 메뉴에서 O를 눌러 전체 선택, 그리고 카피합니다. 에디트, 카피, 그 다음에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둥근 모양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선택 도구 중에서 일립티컬 마키 툴, 원형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원형을 그리는데 원형을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면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지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결과지를 보시면서 적당하게 선택하여 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Alt키와 Shift를 누르고 원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원의 위치는 선택 도구를 선택한 채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아까 복사했던 그 구슬 이미지를 붙여넣을 텐데요. 자, 에디트 메뉴에서 이번에는 페이스트가 아니라 선택 영역 안쪽에 붙여넣을 것이므로 페이스트 인투를 선택합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세요. 페이스트 인투를 실행하면은 선택 영역 안쪽에 정확하게 붙여 넣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레이어 부분에서도 레이어 마스크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원형으로 적용된 부분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레이어 메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메뉴에 레이어 스타일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번엔 스트로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옵션이 나타나면은 7픽셀로 설정, 두꺼운 선이 완성되죠. 색상, 컬러 부분을 선택하여서 컬러 코드 입력 부분에 영문 C 숫자 0, 영문 C 숫자 2, 영문 D 숫자 7을 입력합니다. 회색 느낌의 푸른빛이 도는 색깔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선을 넣어주신 후 다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적용하여 빛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이즈를 43으로 입력하여 빛이 크게 퍼질 수 있는 옵션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살짝 치워보면 미리 보기가 나타나 있죠. OK를 눌러 닫아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두 장의 레이어를 합성하는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선택 영역 안에 붙여넣는 방법 그리고 또 자동으로 그때 선택 영역 안에 붙여넣을 때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레이어 마스크 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창을 닫을 때는 파일, 메뉴에서 클로즈 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창을 닫았고요.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의 응용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문서를 만들어 보죠. 파일 뉴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로 350픽셀에 세로 400픽셀, 해상도 72, RGB 컬러 화이트의 문서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001이라고 선택한 후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열기를 통해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올 이미지들은 눈나무, 그리고 눈 배경, 그리고 산타 선물.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눈나무, 눈 배경, 산타, 선물을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 줍니다. 먼저 배경이 될눈 배경 이미지부터 선택해 오죠. 전체 선택, 바로 셀렉트 메뉴에서 올 선택하여 주시고 카피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카피하여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문서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으로 들어가 스폰지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합니다. 클릭. 기본 값으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스폰지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때 이 배경이 될 색상이 너무 진하므로 오퍼시티 옵션에서, 레이어의 오퍼시티 옵션에서 불투명도 값을 30%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30%.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인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에서 우리가 쉐이프 레이어즈로 설정하고 모양은 눈 모양으로 선택을 할 텐데요. 눈송이 이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송이 모양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이름이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은 스노우플레이크 2입니다. 바로 이 모양이죠.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음으로 스타일은 논으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색상 선택하여서 9, 0, F, 3FF 하늘색으로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눈송이를 큼지막하게 밑에 쪽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 주시고요. 기본 옵션으로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선물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불러온 선물.jpg를 선택합니다. Ctrl A를 눌러 뭐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Ctrl C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Ctrl V로 붙여 넣으시면 그림과 같이 되겠죠? 이때 눈송이와 바로 복사해 넣은 레이어 2를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쉐이프 1 레이어와 레이어 2 레이어 사이를 Alt를 눌러 주전자 모양이 나타나면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선물이 눈송이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는 눈 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눈 나무 이미지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 Ctrl C를 눌러 복사,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위치를 눈송이 모양에 맞게 이렇게 살짝 조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역시
레이어 3으로 들어온 이 이미지 역시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한 이미지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와 3 사이를 Alt 누르고 주전자 모양이 나타났을 때 클릭 하면은 두 개 다 쉐이프 1 모양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어 3 때문에 레이어 2가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살짝 두 개가 겹쳐 보이게 합성하려 합니다. 레이어 3 레이어를 선택한 채로 하단의 아이콘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Add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하면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되죠. 그리고 이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흰색 전경색에 검정색 배경색 세팅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여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라이너 그라디언트 옵션 체크 오퍼시티 100%인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 후 그림 눈송이 안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드래그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가 합성되어 보이는 것이죠. 밑에 있는 선물 이미지는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이미지를 이동도구로 살짝 오른쪽으로 밀면 자, 선물이 좀 더 보이면서 이렇게 왼쪽에는 눈나무, 오른쪽에는 선물 해서 자연스럽게 합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을 해 합성을 한 것이죠. 이번에는 산타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산타.jpg에서 산타 이미지만 가져오려 하는데요. 배경을 보시면 배경이 검정색 단색이죠. 자,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도구 바로 매직 원드 툴입니다. 기본 32 톨러런스 값으로 배경을 클릭. 그 후에 배경을 반전시키죠.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바로 우리가 셀렉트 인버스를 해주면 산타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작업 이미지로 되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쉐이프 1 모양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눈송이 모양으로 선택 영역이 나타날 텐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 4를 활성화시킨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줍니다. 하단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자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눈송이 모양대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면서 산타의 위쪽과 아래쪽이 모두 가려지게 됩니다. 가려진 얼굴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각 선택 윤곽 도구인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얼굴 부분 위쪽 부분을 드래그하여 이와 같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다면은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Alt Delete를 눌러 이렇게 채색하면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서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나타나는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얼굴과 하트, 몸 부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 하트 부분이 조금 잘렸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사각 선택 도구로 우리가 선택을 다시 해주어야 하는데요. 옵션, 상단 옵션에서 New Selection을 선택하고 왼쪽 하트 부분 중심으로 다시 드래그하여서 다시 흰색 전경색으로 선택한 후 화면에서 Alt Delete를 눌러 색칠해 줍니다. 선택 영역 해제하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하여 Deselect를 하고 보게 되면 여기 산타 모양에서 하단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에 의해서 눈송이 모양으로 잘렸지만 상단 부분은 사람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레이어 마스크의 응용 방법입니다.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처리가 된 부분은 나타나게 되고 검정색으로 칠하게 되면 반대로 사라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 즉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 보시죠. 다음으로 옵션 바에서 글꼴은 에어리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영문 글꼴 기본체죠. 아리아체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셋업 폰트 스타일, 글꼴 스타일 설정에서는 볼드체로 변경합니다. 크기는 30포인트로 설정하여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컬러입니다. 컬러를 상단 옵션 바에서 클릭하여 FF3 영문 2 그리고 숫자 95를 입력하여 핑크색 계통으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여백 왼쪽 부분에다가 메리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이와 같이 메리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결과물을 보시면서 위치를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치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또다시 글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밑에다가는 우리가 옵션 바에서 그대로 글꼴 폰트는 똑같이 하고 폰트 스타일은 이번에는 레귤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일반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4포인트 24라고 입력한 후 엔터 치시고요. 컬러 선택해서 FF77 영문 B 그리고 F로 설정하여 옅은 핑크색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인 크리스마스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고 글자의 위치를 맞춰줘야죠. 이동 도구 선택해서 방향키 왼쪽으로 가도록 세밀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레이어를 지금 크리스마스와 메리 두 개 레이어를 쉬프트 누르고 동시에 선택한 후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 왼쪽으로 동시에 밀어줍니다. 그럼 두 개 글자가 한 번에 이렇게 위치가 되고 한 번에 글자를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부분에서 이번에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크기는 2픽셀, 2사이즈, 사이즈는 2픽셀로 설정하고 컬러를 흰색으로 F6개로 설정을 하여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적용하시고 이어서 끄지 마시고 좌측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설정해 보세요. 빛나는 효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컬러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아우터 글로우의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면 흰색 빛이 퍼지는 효과가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 옵션이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으로 설정하여 OK를 눌러보세요. 자, 크리스마스 부분에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메리 부분에도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이 제가 아우터 글로우와 스트로크를 적용한 것인데요. 자,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스타일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방금 적용했던 스타일 동일한 옵션, 동일한 값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의 응용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